자, 큐브 하나 끄집어내시고,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돌리셔가지고, 확대 축소하시면 되겠고, 자, 벽돌을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높이와 깊이 값 조절하시고, 너비 값도 조절하시고 해서 벽돌을 하나 만들어주죠. 두부같이 생겼네. 자, 하나 작게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좌표에 대한 것은, 크기나 좌표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위치 이동이나 크기 조정,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먼저 우리 툴을, 도구를 통해서 위치 이동이나 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 도구 상자에서 위치 이동 툴이 있습니다. 위치 이동. 그 다음에 크기 조정 툴이 도구가 있고요. 회전 도구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위치 이동 도구를 잡으셔가지고 개체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바깥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하시면 사방 어디로나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방 어디로나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바깥쪽에서 클릭함과 동시에 클릭해서 움직일 때 화살표 보십시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화살표가 다 하얗게 변했죠. 하얗게 변했다는 말은 X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Y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Z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빨간색 화살표 X축으로만 움직이겠다 하시면 빨간색 화살표 위에서 마우스 잡으셔가지고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 상하로는 안 움직이집니다.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를 잡으셔가지고 움직여 보시면 상하로만 움직여지고 좌우로는 움직여지지가 않죠. Y축이고요. 다음 Z축 보겠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잡으셔가지고 움직여 주시게 되면 예, 파란색 Z축으로만 움직여지고 위로나 옆으로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내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 하시면은 화살표를 선택해서 움직여 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화살표 잡기가 힘들다 하시게 되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XYZ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XYZ는요, X축 잠금 해제를 하는 거고, Y축 잠금 해제, Z축 잠금 해제 단추입니다. 자, Y축과 Z축을 꺼보십시오. 끄시게 되면은 X축만 하얗게 돼 있죠? 이때 잡으셔가지고 바깥쪽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바깥쪽에서 드래그 해보시면은 X축으로만 움직이죠? 아까는 바깥쪽에서 움직였을 때 사방 어디로나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X축으로만 움직여요. 왜? X축만 활성화시켜 놨거든요. Y축을 선택해 볼까요? Y축 선택하셔가지고 움직여 보시면 바깥쪽에서 움직일 때 이야기입니다. Y축으로만 선택이 돼요. 자, 지금은 화살표를 선택하기가 힘들 때, 화살표를 선택하기 힘들 때 움직여지는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살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시게 되면 잠가 놓더라도 움직여져요. 화살표를 잡으면. 잠가 놓더라도 움직여지는 거고, 지금은 화살표 선택이 힘들 때 이야기입니다. 화살표 선택이 힘들 때 이와 같이 조절하실 수 있고, Z축으로만 움직이겠다 하시면 Z축만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위에서 움직이게 하실 수가 있어요. 평면 위에서.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 X, 파란색 Z죠, 그죠? 평면. X와 Z축. X와 Z축 두 개만 켜가지고, X와 Z축 두 개만 켜셔서, X와 Z가 활성화 시켜놓고, 지금 이 밖에서 드래그 해보시면, 윗면에서 이렇게
한쪽 면으로만 움직여지고 위로는 안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작아지잖아요.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 짓느냐? 네 개의 면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포뷰로 열어보시면은 윗면이 있어요. 지금 움직여지는 면은 위에서 보시면 바닥면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고, 정면이나 오른쪽 면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면이나 오른쪽 면은 좌우로만 움직여지고 바닥면 위에서 사방으로 다 움직여지죠. 그죠? 요것이 X와 Z만 켰을 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위에 여기 보시면 연두색의 모서리가 있을 겁니다. 연두색 모서리 있죠? 연두색의 모서리 부분을 잡으셔가지고 움직여 보시면 역시 평면에서만 움직여지고 나머지 면에서는 좌우 운동만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면은 입체 면에서도 다 있습니다. 입체 면에서도 이렇게 Y, Z축 방향으로 움직여지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XY 좌표로 움직여지기. XY 좌표는 정면으로만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면을 움직이실 때는 요 자리를 클릭하시고 방향 움직이실 때는 화살표를 선택하시면 되고, 화살표나 요 표식을 선택하기 힘들 경우에는 XYZ의 좌표를 잠금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위치이동입니다. 물체에 대한 위치이동이에요. 물체에 대한 위치이동. 자, 다음 크기 조정 볼게요. 크기 조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물체에 대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체에 대해서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 개만 축을 잡아서 크기를 조정했는데 같이 크기죠, 그죠? 맞나요? Y축만 조절했는데 X축도 커지고 Z축도 커져요. 나는 X축만 키우고 싶은데, 요거 아까처럼 노란색 잡아가지고 Y축만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지금 크기 조절 도구를 선택해서 움직여 보니까 같이 커진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편집 모드로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되면은,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되면 얘는 얘대로만 따로 커져요. 그게 그렇게 돼서 그런 거고, 컨트롤 Z 누르겠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되돌려 놓고 볼게요. 다음은 크기 조절이었고요. 다음은 회전 보겠습니다. 회전. 회전을 선택하셔가지고 물체에 대해서 X축 회전, 그 다음에 Y축 회전, Z축 회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X축 회전 조금만 해보시게 되면 좌표가, 자, 위치 이동을 이제 이쪽으로 위로 하려고 해요. 위치 이동을 위쪽으로. 자, 회전을 좀 시켜 놓으시고 X축을 회전을 좀 시켜 놓으시고 이 물체를 위쪽으로 올려 보려고 합니다. 위쪽으로 올리려면 무슨 도구? 이동 도구. 그죠?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위로 올리셔야 되는데, 자, 위로 올리는 건 Y축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Y축을 잡아서 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비스듬하게 올라가죠? 예, 비스듬하게 올라가져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똑바로 올라가길 원하는데, 비스듬하게 올라가져요. 그거는 왜 그렇죠? 물체를 회전하면서 축도 같이 회전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먼저 올려놓고 회전을 시켜야 되느냐? 예, 그렇진 않고요. 축을 바꾸시면 돼요. 축을. 얘는 물체에 딸려진 로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로컬 시스템이고요. 여기가 클릭하시게 되면 월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월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보시면 평면, 이 작업창의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나요? 네, 그래서 좌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브젝트 중심의 좌표계가 있고 장면 중심의 좌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면 중심으로 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장면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직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또뭐 기울어져서 또 움직일 수도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얘를 쓰시면 되고. 다음 또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 이 좌표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위치를 바꾸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회전이 항상 그 문제가 되는데 회전을 넣으시게 되면 회전을 Z축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시면은 물체의 중심점이 중간에 잡혀가지고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대칭형으로 움직여지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 기준점을 오른쪽 면에다가 X축 오른쪽 면에다가 놔두시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전체가 뱅글뱅글 돌겠죠.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 좌표 기준점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어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오브젝트 축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고 좌표의 위치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축을 클릭하시고 좌표의 위치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요. 그냥은 위치 변화가 안 되고 이렇게 위치 변화가 안 되고 먼저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편집 모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위치에 대한 오브젝트 축 선택하신 후에 X축 잡아서 옆으로 싹 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이 딸려 나오죠. 축만 움직이죠.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고 축의 기준점만 움직여지죠. 오브젝트 선택해 놓고 편집 모드요. 오브젝트 축을 옮기셨다면 다시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브젝트를 해제해야지만 축이 고정이 되고 그 다음 회전을 다시 해보시면은 Z축으로 회전을 해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아까처럼 대칭형이 아니고 큐브 전체가 회전이 되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브젝트 모드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화면 위쪽에 가보세요. 화면 위쪽에 가시면 아이콘이 3개가 있죠? 보이시나요? 먼저 이동 도구입니다. 이동 도구는, 자, 여기에 있는 이동 도구는 물체를 이동했잖아요. 그죠? 화면에 있는 이동 도구는 화면을 이동을 해요. 자, 보시면은 누르시고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화면 전체가 이동을 하죠. 화면 전체가 이동을 합니다. 좌표가 바뀌진 않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이 이동을 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크기 조정, 줌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작게 또는 크로즈업해서 크게 보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크기 조절 도구는 물체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때 쓰는 거고요. 얘는 보여지는 화면, 카메라 조정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화면을 크게 봤다가 작게 봤다가 하는 거고, 얘는 실질적으로 물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다음, 회전. 회전 보시면은 화면을 회전하는 겁니다. 물체를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화면 전체를 회전을 해서 주변 카메라 돌리듯이 이렇게 화면을 회전해서 물체의 아래 위 사방을 살펴보면서 모델링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얘랑은 달라요. 얘는 물체 자체가 회전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도구들을 항상 써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 바꾸셔야 되는데, 바꾸는 것도, 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리 왼손으로 숫자 있죠? 키보드에 1, 2, 3, 4, 5, 6 있나요? 1, 2, 3, 4, 5, 6을 눌러서 지금 위에 설정했던 것들을 그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을 누르고 있습니다. 1을 누르고 있어요. 키보드 1을 누르고 있으면서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여 보세요. 화면이 움직여지나요? 자, 다음은 2를 누르시고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화면이 커지거나 작아지죠? 아까 여기 있던 단추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 3을 눌러 볼까요? 3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회전을 하죠? 위에 화면 위에 있던 회전하고 똑같죠? 그 다음 4를 눌러 볼까요? 4를 누르시게 되면 어때요?
물체가 움직이죠. 물체 움직이는 거 이동 도구랑 똑같습니다. O를 누르시고 움직여 보시면 크기가 조절되네요. 크기는 여기 있는 크기 조절과 똑같죠. 다음 6. 6을 눌러서 회전해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전 도구랑 똑같아요. 근데 회전 도구는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면 내가 정확하게 나는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싶다는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디 방향으로 될지. 그래서 이거는 회전 도구 R을 누르셔가지고 회전 도구에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든가 Y축 중심으로 회전한다든가 Z축 중심으로 회전한다든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에서 1, 2, 3, 4, 5, 6을 통해 가지고 빨리빨리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한 손으로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버튼을 눌러서 위치 이동, 크기 조정, 뭐휠 돌리셔도 되고, 휠을 돌리셔도 되고, 휠을 돌리실 때도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점이 달라집니다. 마우스 포인트 있는 곳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 통해서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위에 있는 도구들은 물체 중심으로 물체를 위치 이동한다든가, 크기를 조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회전을 주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보는 김에 하나 더 보시게 되면, 뷰라고 하는 부분에서,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내가 회전을 하고, 위치 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돌아서 처음 상태로 보여주고 싶다. 처음 상태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뷰 메뉴에서 디폴트 줌을 선택하세요. 뷰 메뉴에서 디폴트 줌을 선택하시게 되면 처음 보여졌던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 물체 중심으로 물체를 좀 크게 보고 싶은데, 오브젝트를 좀 크게 보고 싶은데 하시면 뷰 메뉴에서 씬 줌이라고 해서 선택하시게 되면 물체 중심으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체 중심이냐, 기본 값으로 보느냐, 이렇게 뷰 메뉴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하실 텐데, 자주 사용하실 때이 부분, 위치 이동과 크기 조절과 회전을 가장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물체를 보시면서 또 모델링 할때 좌우 살펴보기 위해서 화면을 이동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또 크기 확대 축소를 해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 지금 키보드의 1번에서 6번까지가 왼쪽 마우스의 왼쪽 버튼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잘 사용되도록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전과 이런 것을 담당하실 수 있는데, Alt 키를 누르고 왼쪽 버튼 눌러도 화면이 회전을 해요. Alt 키 누르시고 가운데 버튼 누르고 휠 있죠? 휠을 누르시고 움직여 주시면 위치 이동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 보시면 줌이 돼요. 자, 이것도 Alt 키 누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추천드리기는 Alt 키는 가운데 휠이라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든지 막 헷갈려요. 이쪽 저쪽 누르고 있으면 헷갈려서 그냥 1번 눌러서 위치 이동, 2번 눌러서 줌, 3번 눌러서 회전,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Alt 키 누를 바에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누르는 걸 연습하셔가지고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